자, 안녕하세요. 박병원입니다. 네. 자, 봄이고 해가지고요. 머리 좀 손질 좀 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예쁘게 봐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가이드 북 좀 계속 봅니다. 비전형 담보권 해가지고 우리 교재로는 97페이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전형 담보권. 우리가 뭐 비전형이란 말은 뭐 대단한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민법에 이렇게, 민법이 모든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과 관계된 것들은 민법이 일반적으로 기준이고요. 민법에 이렇게 담보 물권으로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그 권리 같은 거, 조문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셔서 민법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민법에 나와 있는 거,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형 이렇게 불러요. 전형 담보물권. 그리고 그 외에 민법에 나와 있지 않는 담보물권 같은 걸 우리가 되게 이제 비전형 담보물권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민법에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유명, 이름이 없으면 무명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그래서 비전형 담보권 그러면 민법에 나와 있지 않는 담보권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담보물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보가등기라고 이름하에 쓰이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규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출발은 출발은 가등기예요. 가등기. 가등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요.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상에 있는 가등기입니다. 요 가등기를 담보용으로 이용하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담보 가등기 요렇게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다가 요 담보 가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가등기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가등기나 여기서 나오는 가등기나 같은 이름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에. 그래서 이것이 채권을 담보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의미에서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내용을 기본적인 가등기를 좀 다시 한번 소개해 보면 자. 답에 뭐 토지든 부동산 건물이든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가등기 등기하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하죠? 자, 잔금을 다 치르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공동 신청주인이 뭐 등기법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등기가요. 직권주의가 아니라 신청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청주의라는 얘기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등기해준다 얘기입니다. 신청주의. 자, 매매계약하고 잔금 다 치르고 등기 필요한 서류 다 받았습니다. 신청 안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지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서 신청을 할 때 공동 신청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둘이 전부 다 같이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개 이쪽에서 넘겨준 서류와 자기 서류를 포함해서 같이 얘가 그냥 가서 합니다. 아, 심지어는 보통 누구한테 신청을 하죠? 법무사한테 부탁을 하면 법무사가 갖고 가서 해준다. 이때 이제 법무사가 이제 하는 거 뭐 우리가 법률 용어로 얘기하지만 쌍방대리다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민법상은 쌍방대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단순히 신청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뭐 새롭게 의사표현하거나 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깨알 같은 상식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자, 법무사한테 이제 맡기면 법무가 가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신청된 내용대로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니까. 자, 그런데 요거를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저 상태에서 우리
이전 등기를 하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안 하면 취득 못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자기 앞으로 안 해놓고 나중에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잔금을 다 치르는 순간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물권이 아닌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나중에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하겠다는 동안에도 등기부의 소유권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갑으로 돼 있죠? 자,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갑이 이것을 병에게 이전해버리면, 이전 등기까지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물건에 대해서 병이 소유권자가 되고요. 을이 채권자입니다. 결국은 누가 갖는 거죠, 이 물건? 병이 갖게 되죠. 병이. 자, 을 입장에서는 나중에 등기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결론적으로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 채권적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행사해봐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런 건 이행불능에 빠져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그 권리구제를 받는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정도가 다인데 그건 금전으로 배상받는다는 얘기죠. 금전으로. 을 입장에서는 금전보다는 이 토지가, 이 물건이 갖고 싶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있다라는 거. 이건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할 수 없는가 해서 봤더니 부동산 등기법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뭐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청구권. 요거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저쪽으로 치우쳤나? 이거 잡히나요, 이거? 대답이 없으시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게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요게 지금 뭐라고 했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어떻게 해요? 채권적이니까 뭐야? 상대적이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단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밖에 행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가등기 함으로 인해서. 가등기. 보호받고자 하는 거. 그래서 가등기를 뭐라고 그러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등기다. 이렇게 해서 가등기라고 부른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저게 본래적 의미의 가등기예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예전에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중개업자 이제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중개하고 있는 지역에 가격 같은 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다급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파트를 굉장히 자기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내놨어.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 매도인은 동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는 돈이 급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자기가 산 가격에다 조금 붙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그 가격에다가. 뭘 모르니까. 하지만 중개업자는 다 알고 있죠. 지금 이 동네 가격이 대체로 얼마나 하는지. 그렇죠? 자, 이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중개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중개업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경우에 그 물건을 중개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 물건을 산 다음에 매매 차익을 얻으실 거예요? 매매 차익이 더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 법령에서는 이런 걸 못하게 금지시켜놨어요. 중개사 법령에서는. 왜냐, 중개업자들이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 우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매도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물건을 직접 잡아버리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지시켜놨어요. 하다가 걸리면 영업정지 내지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뭐 이딴 거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해요. 그런데도 사돈의 8천 명의를 동원해서. 자, 사돈의 8천 명의를 동원하면 이게 뭐가 되죠?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걸렸다 그러면 이것도 벌금 이런 거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뭐 이렇게 전국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중개업자들을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온다는 거. 자, 그럴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매매를 해서 바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하고요. 이럴 때 이제 가등기 이런 걸 이용합니다. 또는 가처분 등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처분, 가등기. 자, 그 중에 이제 가등기.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매매 계약에서 잔금 다 치르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하고 요거를 보전하는 가등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부상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갑구에 삼순위에 갑 명의의 이전 등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넘겨받은 거겠죠, 앞에서. 그 다음에 사순위에 가서 저 경우에 이제 청구권 보전하는 가등기 했다 그러면 을 앞으로의 가등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가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누가 소유권자라고 그랬어요? 갑. 이 상태에서 누가 소유권자? 갑. 이 상태에서 누가 소유권자? 갑. 갑이 소유권자죠? 네. 이건 가등기예요, 그냥. 우린 가등기는 뭐라고 그러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요거처럼 어떻게 해요? 병 앞으로 이전 등기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죠? 병 앞으로.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병이 취득했다고요. 그럼 이때부터는 병이 소유권자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가등기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죠? 그렇죠? 청구권이 보존되고 있잖아. 그래서 을이 저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을 앞으로의 본등기, 이 본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버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의 동의나 허락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본등기. 자, 이렇게 되면 이 등기는 뭐라고 하느냐? 등기하지 말아야 할 사항인데 등기했다 해서 등기법 29조 제2호에 들어가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하는데 우리가 소유권 같은 등기는 말소 등기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도 이거는 말소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게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요렇게 취득하는 거. 요게 지금 뭘 설명했다? 요거.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를 설명했다. 그쵸? 그럼 요 가등기를 이제 뭐에 이용해 먹느냐? 담보 잡는 데 이용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담보 잡는 데 이용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에 있는 저런 가등기를 일찍이 사람들은 본래적 의미의 등기법상의 가등기가 예정해 놓은 그런 사안으로 이용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자기 채권을 담보하는 데 써먹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라고 자 토지가 있고요. 둘이 뭐 하느냐? 실제로는 소비대차 계약합니다. 제가 대차 설명 한번 했죠. 남의 거 빌려 쓰는 거 대차라고 그랬어요. 대차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차 계약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민법 기준으로 얘기하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그중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런 대차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특별히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 그렇게 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채권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1억을 빌리는데 상환 조건 1년, 연 이자 20%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기 1년 뒤에 갚는 거죠? 그리고 매달 이자를 분납하기로 했어. 연 20%로. 그럼 12번으로 쪼개서 내겠죠? 이자를. 자, 그러면 누가 빌려준 거야, 지금?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예요. 금전 채권자, 돈을 빌려준 쪽이죠? 자, 을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고 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돈 떼이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떼일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뭔가 수단, 조치가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소비대처계약하고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저당권 설정하는 방식,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식.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1금융권은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 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갑이,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되면 갑이 상환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죠? 요 1년 딱 됐는데, 약속 기간 됐는데 상환을 못해. 그럼 뭐 하면 돼, 그럼? 요거 해놨잖아. 어디다가? 여기다가. 토지. 여기다가. 요거 해놨죠? 뭐 하면 돼요? 요거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요거 실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부동산 법원 경매요. 둘 중에 하나죠, 이름이. 강제 경매 아니면 임의 경매. 임의 경매를 다른 말로 하면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을은 저당권 가지고 있었으면 저당권을 실행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실행시키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경매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죠? 경매 신청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경매 신청하고 경매 결정 나오고 등기되고 스케줄 잡아 준비해가지고 첫 매각기일 잡히고 뭐 하고 몇 번 유찰 되다가 누가 낙찰 받고 그 사람이 돈 내면 거기 가서 또 줄 서가지고 배당 받고, 그쵸? 얼마나 번거로워. 얼마나 귀찮고, 그쵸?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더 화끈한 거 없을까? 응? 더 빨리 자기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 등기법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네. 가등기라는 내용이 있는 거야. 야, 저걸 이용하면 어떨까? 라는 얘기죠. 저걸. 그래서 얘들이 실제로는 소비대차 계약을 했지만 이거 매매계약한 걸로 치고, 매매계약한 걸로 치고. 그러니까 여기 1억은 뭐였어, 1억? 이게 매매대금 쪽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매매계약한 걸로 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 해버립니다. 이걸 매매계약을 하니까 을이 뭐야? 매수자잖아. 그쵸? 매수자가 돈 다 줬으니까 뭐가 생겨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야 되잖아요. 요거 원래는 소비대차 계약이지만 매매계약 형식으로 한다고요, 이거를. 매매계약 형식으로 해서 매수자가 됐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어. 요 청구권을 보전한다? 가등기 하는 거야. 등기법상의 가등기. 이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등기권자죠. 그러다 보니까 저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등기부에 채권액이나 있던 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 근거가 되는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쵸? 우리가요, 이런 식의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러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이 법에 의해서도 매매계약을 했으면 매매계약한 걸로 나와야 돼요. 소비대차계약을 했으면 소비대차계약한 걸로 나와야 돼. 실제로는 소비대차계약했으면서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하는 거, 이거는 이 법에 의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허용해주는 거, 이게 이걸 담보조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으로 하는 건 허용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의신탁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요거 이제 양도담보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일단 가등기에서 이렇게 가장매매 요거 하는 것들도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담보조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민 것뿐이야, 계약서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이 상환기가 됐는데 돈을 안 갚아요. 실제로 1억을 빌렸다라는 거, 1억에 대한 이자가 연 20%라는 거, 매달 쪼개서 내기로 한 거, 상환기간이 1년이라는 건, 이건 전부 이면계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등기부엔 그냥 얘들이 매매계약한 것처럼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가등기 한 걸로만 돼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얘들은 용어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그쵸? 자, 이 상황에서 1년이 됐는데 갑이 상환을 안 해.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해서 물건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것처럼 깔끔한 상환이 어디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절차 다 밟아가지고 배당받고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식간에 그러면서 자기 거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돈 마련하고 싶다면 자기가 팔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죠? 그렇게 돼버려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요거는 가등기 방식으로 했고요. 이거를 양도담보식으로 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예 해버립니다. 가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에서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실제로는 얘가 계속 이 토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인은 얘예요. 그런데 명의만 일로 옮기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담보를 위해서. 돈 빌린 거 담보 잡기 위해서 명의만 일로 옮겼어. 이런 걸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의신탁이란 말이에요. 소유권자는 실제로 얘고 얘가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부에는 얘로 나와. 자, 명의신탁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러면 갑의 토지, 갑의 집, 갑의 집이 여러 채야. 두 채 이상 되면 우리 뭐 되죠?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런 거 되죠? 그렇죠? 심지어 과거에는요 종합부동산세니 뭐니 이런 거 해가지고요 토지나 건물 이런 걸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정 기준 넘어가면 세금을 더 걷는 뭐 이런 것까지 막 때려넣고 있을 때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아이씨,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러네? 그러면 뿌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사돈의 8천 이름으로 전부 이름을 바꾸는 거지. 자, 자기 거로 돼 있는 거를 을명의로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이용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둘 간에. 야, 네 이름 좀 빌려줘. 을 보고. 우리 그래, 이름 빌려줄게. 명의를 신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의를 신탁한다. 자, 이런 것들은 대개 뭐예요? 조세 포탈이나 투기 이런 데 악용하기 위해서 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명의신탁이라고 그러고 이건 금지돼 있어요. 이 명의신탁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야. 자기 거 빼돌려 놓는 거. 두 번째 명의신탁이 그런 겁니다. 중간생략등기 같은 거. 이거 볼까요? 갑의 토지인데요. 요거를 을이 사요. 매매해서 사. 그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꽤 많아. 그래서 이거를 자기 앞으로 하기가 싫어. 자기가 샀는데. 그럼 어떻게? 병을 불러옵니다. 병 보고. 야, 네 앞으로 좀 하자.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얘 매도용 인감 띄워야 되겠죠. 갑 입장에서는. 이전등기 해주려면 매도용 인감이라는 걸 떼야 돼요. 인감증명서. 그렇죠? 거기에 원칙적으로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돼? 매수자로 을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얘가 당연히 얘를 매수자로 해서 하나 띄어오겠죠? 그거 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등기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얘 앞으로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 앞으로 매도용을 띄워야 돼. 인감증명서를. 그러려면 당연히 얘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양해를.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명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얘 명의로 띄운다 그러면 얘 앞으로 이전등기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알면서 얘도 뭔가 이로운 게 있으니까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얘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네 명의 좀 빌리자 해가지고 둘 간에 이전등기가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명의신탁이다. 이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무효가 돼서 갑이 되나요 나중에? 무효가 되고요. 무효. 무효가 되고. 중요한 건 무효인데 얘가 이런 사실을 알고 가담을 했기 때문에 얘도 반환 청구를 못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있지 않고 요게 정한테까지 가버려. 이전 등기 가버려. 그럼 여기서 이 정이
이런 사실, 즉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상관없이 얘가 취득하게 해줘버립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버리는 이유는 이런 거 하다가는 강력하게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기 3장은 가득 저기 명의 신탁에 대한 법률이죠? 예, 3자 명의 신탁. 그 중에 중간 생략형. 또 하나는 위임형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 유형. 갑이 있고요. 갑의 토지고요. 요거를 실제로는 을이 사고 싶어. 근데 을이 직접 안 가고요. 미리 병을 부릅니다. 병을 불러서 돈을 줘요. 돈 들고 갑한테 간 건 병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갑은 을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실제로는 얘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얘한테 줘서 얘한테 가. 그래서 이걸 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한테 위임한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요놈이 얘한테 가서 돈 주고 사.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얘한테 판 거예요. 판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누구? 정한테 팔아주셨다. 이런 문제가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얘들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겠죠? 요건 무효고요. 요 등기는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얘는 그냥 판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렇죠? 얘는 어떤 의도로 가지고 갔건 간에 돈 주고 산 거고. 그래서 요 계약은 유효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들끼리 반환 청구 이런 게 없습니다. 못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정의 갔다. 정의 또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 명의신탁한 사실,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정의 취득합니다. 여기까지 가버리면 얘는 찾아오지 못해요. 물론 얘한테 이제 뭘 물을 수 있느냐, 배임이나 횡령 이런 걸 물을 수는 있겠죠. 형사상으로 배임죄나 이런 것들, 돈 준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치우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예요. 병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을이 배임죄, 배임수재죄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배임죄 같은 걸로 우리가 처벌을 할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걸리기 때문에 둘 다 처벌받습니다. 둘 다 처벌을 받아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첫 번째 당시 갑이 자기 걸 그냥 을앞으로 해놓는 거. 을앞으로 해놓는 거. 저런 게 흔히 있단 말이에요, 저런 게. 그리고 배우자 간에, 그쵸? 남편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부인 앞으로 집 사주고 싶어. 자기 집이지만.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뭐, 우리가 뭐. 자, 실제로는 남편의 돈으로 산 거고 남편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부인 명의로 한다.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명의 신탁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종중 재산들을 생각해 보세요. 문중 재산들. 지금이야 이제 부동산 등기법상에 등기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민법상 말하는 설립 등기까지 한 법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문중도 어떻게 해요? 등기 능력을 부여받아가지고 문중 명의로 등기가 가능해요. 지금은.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리고 잘 안 되던 시기, 그런 걸 모르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뭐 종손이니 장손이니 이런 애들 명의로 재산을 해놓죠. 그렇지 않나요? 종중 그 선산, 조상들 선산, 이걸 그냥 해놓잖아. 근데 실제로는 장손, 종손 게 아니죠. 그건 문중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명의신탁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명의신탁. 자,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이다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면서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배우자 간에 또는 종중 입장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세 포탈의 위험이나 이런 의도가 없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허용을 해줍니다. 그마저도 조세 포탈한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그거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족은 배우자까지인가요? 배우자까지. 일단 배우자까지만 규정에 나와 있어요. 배우자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 되는데요.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 명의 신탁.
여기 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기 봄날이고 하니까 많이 나른하고 힘드시죠? 그쵸? 아침에 그 토요일날 평소 같았으면 쉬고 그러는데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쵸?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 그 많이 하셨으니까 더 어려운 걸 얘기해 줄게. 자, 보세요. 토지가 한 필지 있어요. 토지가. 요 한 필지를 갑하고 을이 둘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하나를 논화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하나를 논화 가지고 있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유, 합유, 그 다음에 총유.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게 요거 공유예요. 공유. 자, 그럼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고 있다. 그럼 소유권 하나를 논화 가지고 있다. 지분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지분에 대해서 별 말이 없으면 둘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토지의 어느 부분이 갑 겁니까? 어느 부분이 을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 갑은 소유권의 2분의 1을 가지고 이 전부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2분의 1이라는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전부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념이. 자, 이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어디가 네 거고 내 거고 없어요. 부부 간에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해놨어. 흔한 공유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부엌하고 거실은 와이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2분의 1씩이라고 지분이, 그러면 2분의 1을 가지고 전부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둘 다. 아시겠죠? 그거 괜히 부부싸움해서 쫀쫀하게 근거 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놨다가 둘 간에 이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2분의 1씩 가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내가 쓰고 여기는 네가 쓰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러자. 그럼 둘이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둘이 분필을 해가지고, 토지를 나눌 때 우리 분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할, 분필. 자, 분필을 해서 소유권 한 개를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각각 소유권을 한 개씩 가지면 깔끔하죠. 그렇죠? 근데 그 분필하기도 귀찮고 그냥 안 해.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쓴단 말이야. 쪼개서. 그러면서 여기를 갑이 지배하고 여기를 을이 지배하기로 했어.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자기께 갑께 이거고 을께 이거야. 근데 외부적으로는 이게 지금 안 나눠져 있어요. 분필이 안 됐어. 외부적으로는 이거 등기부 하나야. 하나.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둘로 나와. 공유자로.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상호 명의 신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그러는지 저 진짜 나름대로 저 공부할 때 많이 괴로웠어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여기를 지배한다, 소유권을 가졌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얘들 둘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아, 오늘 많이 화가 나시는 일들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다들 다들 안 좋은 적이시네. 자, 여기 이거 분할하지, 즉 분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갑이 이걸 혼자 쓰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는 갑의 2분의 1이 있고 을의 2분의 1이 여기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기부상으로는 여기에 일부분이 을 거란 말이야. 2분의 1만큼은. 근데 갑이 지배하고 있잖아. 이게 명의신탁 관계다, 이 얘기예요. 명의신탁. 등기부상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돼 있고 실제로는 혼자 갑이 지배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명의신탁이다, 이 얘기지. 명의를 얘 걸 2분의 1만큼 빌렸다, 이 뜻이야, 여기. 그럼 얘만 그래? 얘도 그러잖아. 이 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호 뭐 하고 있다? 서로 간에 명의신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자, 이렇게 이용하는 게 이게 조세 포탈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되게.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허용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부실법,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의 신탁은 무효라고 그러고요.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배우자 간이라든가 종중 간에 이런 것들은 허용해준다,
해서 그런 얘기를 잠시 했고요. 어쨌든 명의신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중에 또 양도담보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법에서. 명의신탁, 양도담보. 자, 보세요. 실제로는 얘가 소유자고요. 얘 물건을 지금 얘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이전등기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 부동산을 얘가 쓰지는 않아요. 누가 여전히 지배하고 사용하느냐? 얘가 한단 말이야. 근데 등기부에 누구로 나와? 일로 나오지. 이게 명의신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목적은 뭐예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담보의 취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부실법에서 허용해주는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조세포탈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해준다. 자, 그런 이제 가외 얘기를 좀 했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가등기 얘기를 좀 해보면, 자, 가등기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왜? 부동산 등기법상에 있는 절차를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그걸 담보용으로 이용한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창조적인 겁니다. 그렇죠? 뭐 창조경제가 따로 있나? 이런 게 창조경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막판이 안 좋아. 상환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폭리를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응? 빌려준 채권액과 담보용 토지나 부동산 가격이 매칭이 서로 안 돼. 이게 굉장히 가액이 크고 빌려준 돈은 쬐끔이고 이런 경우들이 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억울하게 이 토지를, 부동산을 뺏기는 사람들이 숱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게 나왔다라는 얘기.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 목적이 저런 폭리를 취하는 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청산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산. 좀 말씀드렸죠? 어떻게? 예를 들어 토지가 10억짜리고 실제 채무의 채권액은 1억이다. 그러면 을이 가등기 해놨던 이 토지를 갖다 상환 안 한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 해가려면 차익인 9억은 어떻게? 청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산해라. 그래서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청산해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매와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자면 어떤 부분이냐면, 그렇게 된 담보 가등기, 즉 담보 쪽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 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라고 불리면서 그 성격은 뭐로 취급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당권처럼 취급하면 된다라는 거. 그럼 저당권처럼 취급하면 되는데, 저당권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해요?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담보 물권 중에 기본인 우선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뭐야? 우선 변제권이잖아. 그럼 담보 가등기도 저당권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으니까 우선 변제권 있다죠? 있다. 그럼 우선 변제권 있으니까 어떻게 담보 가등기자도 순서대로 들어가서 자기 차례 되면 뒤에 있는 사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담보 가등기라는 걸 알면, 권리 분석할 때 담보 가등기라는 걸 알면 그렇게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지. 왜냐면 등기부에는 요놈 이름하고 요놈 이름이 동일하게 나와. 소유권, 아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다른 청구권들 말고 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요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보전했다는 거야. 뭐로? 가등기로. 요 두 놈 다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채권액이니 뭐니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걸 기준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야? 매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전 등기를 보류하게 해두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이게 이거거든 원칙이. 그러다 보니까 채권액을 등기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내용에 두 이름이 같으면서 채권액이나 이런 걸 전혀 몰라. 그러면서 둘이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사자 사이에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지들은 알잖아. 저게 뭔지. 자기들이 약속했던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등기 권리자들,
선순위 있는 등기 관리자들은 저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가 2순위로 저당권 있는데 뒤에 3순위 가서 저런 담보 가등기가 들어와. 이런 가등기가 들어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상관없죠. 왜? 물건은 시간 순서대로 대항력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은 자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얘들아. 평상시에는 이렇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경매 등기 딱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요걸 보고 요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권리를 분석하는 우리도 그렇고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말소 기준 등기 있다고 그랬죠?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등기로 예를 들면 저당권이 있는데 그게 제일 빨라. 그리고 그 뒤에 가등기가 있어. 그럼 이거 사실 우리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소 기준 등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대체적으로 다들 기분이 안 좋으시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경매 등기, 강제 경매 등기. 자, 이게 여러 개 나오면 이 중에 제일 빠른 놈이 말소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등기부에서 제일 빠른 살아있는 등기가 저당권이야. 그럼 얘가 말소 기준이지 뭐. 그렇죠? 말소 기준 딱 했더니 뒤에 가등기가 딱 있어. 근데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부동산 등기법상에 그냥 가등기인지는 모르겠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이건 말소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말소 대상. 낙찰되고 나면 말소 대상이야. 문제는 이런 거. 맨 앞에 있는 가등기. 가등기가 제일 빨라. 이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만약에 저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면은 뭐가 될 수 있어 저거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죠. 저게 담보 가등기면 낙찰자 입장에서 완전 땡큐지. 왜? 그놈 기준 해가지고 전부 지워지잖아. 그쵸? 말소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요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면 이제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야. 왜? 말소 기준을 뒤에서 잡아야 되잖아. 얘는 말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뒤에 저당권에서 이렇게 잡았어. 저당권 있어가지고. 그럼 요거는 저당권 앞에 있다 없다? 앞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저건 낙찰자한테 인수된다 안 된다? 살아남는다. 인수된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자, 가등기가 살아있대. 어마어마한 가등기가 살아있대. 이 가등기, 가등기권자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컷 낙찰 받아놓고 본등기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낀 거, 아까도 얘기했죠?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낀 거, 말소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낙찰 받은 거 어떻게 소유권 뺏기는 거예요. 날리는 거야. 아니 그러면 돈 다 낸 거 하고 이거 다 어떻게 해? 응? 낙찰자 입장에서 돈 다 낸 거 물건은 뺏겼어. 돌려받아요? 돌려받죠. 누구한테? 앞에 주인한테. 앞에 소유권자. 그 사람이 판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법원이 중간에서 껴서 강제로 팔아준 거지 자기들 물건 판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건을 직접 판 사람 원래 진짜 주인이 판 거나 마찬가지야. 법원이 그냥 강제로 해줬을 뿐이고. 법원이 돌려준 게 아니라 그 소유자, 전 소유자한테 받아야 돼요. 전 소유자. 그 사람이 채무자였겠지 이 경매에서. 그렇죠? 전 소유자. 걔 명의로 있다가 지금 낙찰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간 명의로 있다가 중간에 을 명의 가등기 있었고 이 상태에서 갑 거잖아요. 그렇죠? 갑한테 산 거야 지금 경매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뺏겼어. 뺏겼어. 요 가등기 본등기에서 요거 싹 날리니까 뺏긴 거야. 그렇죠? 그럼 고놈한테 지금 돈 달라고 해야지.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매도인은 얘예요. 법원이 아니라. 법원은 중개업자나 마찬가지. 중간에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강제로 처분해 준 사람들 뿐이야. 걔들 물건을 판 게 아니에요. 자기들 물건을. 법원이 입찰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거죠? 아니죠.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돈 다 내고 잔금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돈 다 내고 잔금까지 다 내고 이전 등기까지 했어 자기 앞으로. 근데 가등기가 살아있었다는 거지.
그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법원에서는 자기 받은 돈 신난다고 벌써 다 나눠줘버렸어. 아까 만약에 나눠주기 전이라면 법원에 돈이 있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눠주기 전이니까. 근데 나눠줘버렸어 지금. 나눠줘버렸다고. 그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해버린 거예요 지금. 본등기. 그러면 내가 소유권 이전 받은 이 낙찰 받은 거는 물거품이 되는 거죠. 취득세는 반환하죠. 취득세 등록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세금은 근데 등기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 자체는 반환해 주지를 않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등기가 맨 앞에 있을 때가 무섭다라는 얘기예요. 맨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실제로는 법원에서는요. 가등기가 맨 앞에 있으면 사실 법원은 가등기가 맨 앞에 있건 여기 있건 간에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이놈인지 이놈인지 몰라요. 당사자들만 아는 거야. 왜? 이름이 그냥 똑같이 올라가 있고 채권액 같은 게 없거든 등기부에. 응? 그래서 법원에서도 경매 신청 들어오면 그 물건에 이런 가등기권자 있으면 통지해요. 최고합니다. 당신의 가등기가 뭔지 알려달라고. 아시겠어요? 이따 조문해서 확인해 드릴 텐데. 그리고 가등기가 무슨 용도의 가등기인지를 알려달라고 이제 통지를 한단 말이야, 최고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자, 제 거는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취급해주고, 이거예요. 그럼 이거일 때는 뭐야, 이건 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채권 계산서까지 같이 내야 돼, 이럴 때는. 그럼 이걸로 취급해줘요. 근데 문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놈들이 문제야. 뭐냐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애들이 불친절해. 대답을 안 해줘. 대답할 의무는 없거든요, 사실. 대답할 의무는. 그랬을 때요, 말소 기준, 다른 말소 기준 등기 뒤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이 되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요 맨 앞에 가등기가 있을 땐 요거는 법원에서도 진행을 못 시켜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요 놈이 말소 기준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잖아, 지금.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뭐 못 하는 거지, 뭐. 그쵸?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자, 그러면 조문에서 보시면요. 비전형 담보권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목적, 정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보시고요.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 기간 있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 해 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상환할 때 청산이란 방식을 통해서 상환한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액에 대해서 담보물과 채권에게 차액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통지를 하는 것, 통지를 하는 얘기고요. 넘어가셔서 그렇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급할 때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다든가 후순위의 권리자가 있다든가 이럴 수도 있죠. 선순위의 권리자, 가등기 앞에 있는 권리자. 가등기 앞에 있는 권리자들은 그대로 인수가 돼버립니다. 누구한테? 담보 가등기권자한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권자는 청산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앞에 저당권들이 줄줄이 있으면. 그렇죠. 그걸 빼고 청산해야 되겠지. 왜? 자기가 인수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후순위. 담보 가등기 뒤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 행사해서 1항에 보시면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3조 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요. 담보 가등기권자가 청산할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억짜리야. 자기 채권액은 1억이야. 9억을 지금 청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자기 가등기 앞에 있는 권리자들한테는 굳이 안 알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걔들은 살아남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권리자들은 알건 모르건 간에 자기들 권리가 살아있는 거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담보 가등기 뒤에 있는 권리들입니다. 얘들은 이게 경매 진행되는 거랑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말소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후순위 권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청산금에서 자기들 채권액을 찾아가야 돼. 앞에 담보 가등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등기권자가 인수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 근데 가등기 뒤에 있는 애들은
청산 대상이에요, 얘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돈을 받고 나가야 돼. 그럼 너는 어느 돈에서 받아가야겠어? 청산금에서 받아가야지. 그렇죠? 담보가등기권자가 주는 9억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에 가등기권자 앞에 저당권이 있는데 그게 4억 원어치야. 그럼 9억 다 주면 안 되죠. 4억 빼고 5억만 주는 거야. 그럼 5억에 대해서는 담보가등기 뒤에 있는 자들이, 그렇죠? 받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반드시 그 후순위 권리자들한테는 꼭 통지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청산할 테니까 니들 받아갈 거 있으면 여기서 받아가라. 기회를 줘야 된다고. 이 통지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독박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등 외 권리자에 대한 통지 뭐 이런 거 있고요. 넘어가셔서 거기 10조 보세요. 10조 법정지상권이란 말 나오죠.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 기본적인 개념들은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 안 하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어. 그럴 수도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했어. 돈 한 거품 이거 갖겠다는 거야, 얘는. 청산하고,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상환기가 됐는데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은 담보가등기니까 이거 경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당권처럼 취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요, 을 입장에서는요 자기 채권을 상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해서 청산해가지고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경매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그럼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저당권처럼 취급해주는 거야 얘를. 그러면 만약에 요거 본등기 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럼 청산하는 거죠. 청산하고 요걸 이전 등기 해버려 자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는 을 거고 건물은 누구 거 돼? 갚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남의 땅 위에 건물 갖고 있는 거잖아. 예. 여기 있을 수 있다 없다? 응? 있을 수 있다? 예.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있다. 왜? 동일인 명의로 돼 있잖아. 동일인 명의인 상태에서 어딘가 한쪽에 자, 저당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인 명의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담보가등기도 똑같이 취급해 주는 거예요. 동일인 상태에서 담보가등기가 여기든 여기든 설정됐다가 주인이 달라졌다.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이렇게 청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달라져도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0조의 근거, 토지와 그 위에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겠다. 요건은 늘 얘기하듯이 동일인. 아시겠죠? 토지와 건물 같은 게 동일인 명의. 자, 그 다음에 12조에 가시면 경매의 청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담보가등기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13조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있다라는 규정. 그 다음에 14조에 강제 경매 등의 경우에 담보가등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문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가셔서 16조 한번 보세요. 16조 강제 경매 등에 관한 특칙에서 1항에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의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1호에 해당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채권의 전부, 원인 및 금액 요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해당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신순수한 의미에서 그런 내용이라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사실을 알려달라고 최고한다. 그래서 거기 1호, 2호 구분을 해놨는데 그 조문은 결국 뭐라고요? 가등기 자체로는 이름 자체로는 뭔지를 모르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본다고요. 최고한다고요. 알려달라고. 그 1호 아니면 2호 둘 중에 하나 어떤 건지 알려달라고 최고한다. 그 규정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거기 판례 나와 있는 거 뭐 한두 개 좀 보고 등기 내용들로 정리한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